머리가 이쪽 측면으로 나누시고 어깨 재활 하나 더. 자, 두손을 접어서 허리 뻣긋하게 세워주시고 네. 두팔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소면격 20cm 정도 띄우고 준비. 그럼 몸 풀고 힘 풀고 계시면 되시고 우리 영양근 사이사이부터 아까 체형 측정에서 확인된 쪽에 대한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건가요? 그쵸. 지금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는 쪽이 앞쪽에 우리 가슴 위쪽 근육이랑 그리고 뒤쪽에 평평하게 이렇게 날개뼈 사이 잡고 있는 이제 능형근 사이인데 그쪽도 동시에 늘려야지 가동 범위가 향상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 뒤쪽 다 동시에 늘려드리는 조금 근막 풀어드리는 운동부터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팔을 뒤로 넘겨서 상체 따라오지 않게 팔만 천천히 뒤로 넘겨주실 거예요. 골반을 그대로 위치. 오히려 근데 우리 왼쪽보다 오른쪽이 가동 범위는 더 좋으신데요? 여기는 억지로만. 지금 약간 어깨에 그래서 경직이 약간 일어났어. 자, 어깨 그냥 푸시고 살짝 더 늘리시면서 앞쪽 근막 조금 더 늘려드릴게요. 원장님도 골프를 치시겠지만 네. 백스윙의 끝은 오른쪽이기 때문에. 아, 저 근데 한 달 배워가지고. 아, 한 달 만에 허리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았던 운동인 거죠, 허리에. 제가 원래 허리가 약해져 있었는데 이제 한 달 배우고 한쪽으로만 쓰고 또 이게 충격이 허리로 바로 흡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재채기만 해도 허리가 무너질 수 있는 쪽인데 네. 골프로 그렇게 허리를 막 조져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업을 할 정도면은 뭐 그렇죠. 진짜 필라테스는 진짜 좋은 운동 같아요. 제가 원장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 건강해지는 운동. 이번에는 위로 쭉만 세 손바닥 하늘 보여주시고 그렇죠. 소리가 방금 소리 나죠. 네. 여기에서 약간 걸리시는 것 같아. 쭉쭉쭉 넘어줘. 교정하면서 막 긴장도 풀어내시게. 그 안쪽 뭐 어디 한 동전 그쵸? 하나 정도 크기가 아픈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뭉쳐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안 아프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몸이 많이 경직될수록 이렇게 눌러드리면 많이 아파하세요. 근데 이 정도는 안 아파하신 편이에요.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힘도 못 주게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신 편이에요. 아니, 나도 아픈데 아니,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시원한 정도야 지금. 아니, 저도 아픈데 아니야 아니야. 자, 팔 서클 그대로 다섯 번씩. 자, 만세. 손바닥 뒤집어서 천장 보여주시고 이렇게요? 아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대로 서클. 골반 따라오지 않게 그대로 서클. 한 번만 더 돌릴게요. 뭐지? 죄송해요. 아니, 좀 좁아. 아, 뭐가 마시고 만세. 뱉는 호흡에 후 호흡으로 긴장감 조금 더 푸시면서 가슴 몸이 더 넓게 넓게 잡아서 서클. 이게 유연하면 바닥까지도 내려가나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많이 내려오셨죠? 그대로 손바닥 내려놓고 마무리. 네. 여기까지 이제 교정 동작 끝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